안녕하세요. 천안 용운사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신축년 소띠해에 가정의 사랑과 행복이 깃드는 한 해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지띠 신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세 병자생, 때를 만나지 못해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귀인의 도움으로 좋은 재주와 다양한 끼로 금전 재물을 늘리겠다 하십니다. 남의 말을 믿지 말고 고집대로 원하는 바를 이끌어 가야 하며 재주를 마음껏 발휘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 신중하지 못한다면 해를 입을 수 있겠으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반기 접어들면서 투자한 것에 대한 행재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주색을 밝히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이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기쁜 일은 생기고 재산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38세 갑자생, 마음 알아주는 이 없어 괴롭다 하십니다. 동업이라 다른 사람과 본인의 조언을 얻어 행하는 일에서 손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의 일에 참견을 한다면 구설에 놓일 수도 있고 책임이 따르겠으니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쉬어간다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단계를 거쳐 일을 진행한다면 그 일에서 이득을 보겠지만 헛된 욕심을 부린다면 건강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신축년 38세 갑자생분들은 헛된 곳에 기운을 쓰지 말아야 하며 기다려라 하십니다. 50세 임자생, 2020년 경자년 힘든 시기에 계획하시던 일에 좋은 사람과 좋은 인연에게 도움을 받으니 원하는 걸 쉽게 얻겠습니다. 작은 소망을 품었음에도 큰 이득으로 보상받으니 신수가 원활하고 가정도 화목하게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귀인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생기니 신축년 한 해 운이 풍년이 났다 하겠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약으로 치료 가능하니 운이 들을 때 따르는 구설 시비만 조심하신다면 좋겠습니다. 62세 경자생, 사람을 믿었을 뿐인데 정신 차려보니 당했다 하겠습니다. 세상에 내 맘 같지 않으니 길하다가도 흉하게 변하고 자신을 돌보시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좋겠다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기회라는 운 또한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상에도 이상이 있던 곳에 재발하는 증상을 보일 수 있으나 이상이 없다면 부모님을 인해 근심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귀인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만 자녀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되고 재물을 받을 일이 있어 가정에서 기쁨을 찾는 신축년이 되겠다 하십니다. 2022년도에부터는 2021년도에 계획하는 일들을 추진하신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